코스프레 중에서 원하는 코스프레 있잖아요. 공포 쪽에 좀 가까운 거. 저희는 공포 방송을 하니까 공포 쪽에 진짜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게요. 분장하는 거 특수 분장이랑 다 알아봐서 할게. 하루 팬카페에서 투표하고 하나 갈게요. 인증. 퀄리티 있게 수녀가 돼버린 무당. 이게 안 무섭다고? 아이 눈 아파. 아이 이게 렌즈 때 아이 그리고 이게 원피스야. 여기서 원래 눈으로 감잖아. 되게 아파 보여. 병든 수녀 귀신. 어 웃으면 팬더 같아. 어떡해? 아니 웃으면 팬더 같아. 아니 분명히 발락은 맞는데 왜 웃으면 팬더 같냐고. 열심히 줍줍줍 어 예. 겁나 병든 팬더 같아. 아 바보 같아. 아 오늘만 날 내려놓겠어. 아 더워. 아 오늘만 좀 내려놓을게요. 저 좀 분장도 했겠다. 뭐 분장한 값어치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. 이게 모람이라니. 아니 그 공포라고 계속 코믹스럽다고 하지 마요. 공포라고. 자 아 떨려. 절대 안 웃을 거야. 아 웃으면 안 돼. 아이 웃으면 안 돼. 어 절대 웃으면 안 돼. 본격 본인이 본인 분장에 웃는 방송 필승. 아니 나보고 웃은 게 아니라 무슨 소리예요. 나보고 웃은 게 아니라 이 컷 오늘 팬카페 이벤트 웃으면 안 돼가지고 절대 안 웃을 거라는 각오지. 그게 더 이상하다고? 아 웃으면 안 돼. 절대 당첨자가 나올 수 없어. 아 무슨 앞에 거울 있나 봄이야. 아 이따 채팅 보면 안 되겠다. 아 이거 잠깐만 채팅을 빼야 될 것 같은데. 무슨 앞에 거울이 있어요. 내 얼굴 봐도 지금 안 웃겨. 아 이따 웃으면 안 돼. 좋아요. 이제 가보자. 10점 만점이야. 자. 아 시작 안 했어요? 어 아 시작 안 했어요? 아 근데 제목에서부터 먼저 웃기네. 기다려봐요. 아니 잠깐만. 아 나 지금 눈물 나. 아! 아 검은 눈물. 아 잠깐만요. 아니 근데
어떻게 자면서 똥을 싸지? 그리고 지가 싸고 깬 거야? 놀래가지고? 오. 와. 오케이. 5점 드리겠습니다. 근무 교대하러 가는 중. 이제 출근 중. 발 나왔어. 아, 이건 좀 공포다. 신박했다. 나쁘지 않아. 엄밥싱. 엄밥싱. 신박한데요? 어, 엄밥식. 좋았어. 택배 주문한 거 옆집 문 앞에 놔둬서 옆집 손녀분이 모르고 뜯어보셨다는데 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. 오해 없으시길. 어, 양밥 아니에요. 는 앵무새 장난감. 아! 아, 이 택배를 주문한 게 앵무새 장난감이야? 아, 앵무, 아, 나무! 아, 되게 신박한데? 앵무새 장난감이 저주인형이야? 지푸라기라서? 오, 이거 좀 신박하다. 오늘 오후에 개웃긴 차봉. 식탁 옮기기. 이분은 좀 신박한 게 많네요. 좋아, 신선해. 헬스장 고인물. 네, 주차장에서 마스크 두고 가신 분. 했는데 나 이해하고 순간 아 범버를 두고 아 자동차 이 마스크 자동차 마스크를 두고 가셨네요. 네, 그 쉐보레 주인님 그 이거 범버 찾아가세요. 마스크 놓고 가셨네요. 웃긴 병원 이름. 땡큐 베리 마취 통증 과. 오, 이름 참 잘 지었네요. 심지어 아래 보여요, 영어? Thank you, Pain Clinic. 아이, 되게 신박하게 잘 지었네. Thank you, 베리 마치 통증과 아까. 질 수 없다. 음이 심장내과. 오, 질 수 없다. 의미심장내과. 점점 지금 화장이 지워지는 거 보이죠? 눈물 흘려서 그래요. 아이, 너무 슬퍼가지고. 여기 땡큐베리마치 통증의학과랑 질 수 없다. 의미심장내과 의원. 대박 나세요. 아, 근데 이분 진짜 신박하네. 잊을 수 없는 부패, 부정부패. 아우, 진짜 이런. 오. 아, 이런 데가 있구나. 아, 이런 게 있어요? 오. 아, 이분 되게 신박해.
재밌어. 오, 부정부패. 오, 한번 가보고. 와이파이 땡큐. 오, 와인바인 땡큐. 아, 이분 이걸 지금 연달아 정리해놓은 게 지금 이걸 읽는 사람은 더 웃기거든요 지금 나. 아야, 좋아요. 아래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? 와인바인 땡큐 앤유? 아유, 진짜 이분은 신박하다. 핑크색 하면 성냥 같겠는데. 왜 성냥 같대? 아니 무슨 성냥 같대? 커피숍 너무 마르고 또 얼굴만 동그랗다 이거 아니야? 너무 마르고 또 얼굴만 동그랗다 이거 아니야? 하품한 거예요. 하품한 거예요. 하품한 거야. 아, 에. 진 또 왔대요. 아, 진 또 왔대요. 아, 또 왔대요. 진 또 왔대요. 왔대요. 진 또 왔대요. 아, 아유, 아유, 아유. 아, 콧물이 나왔고. 아유, 눈화장 다 번지겠다 나. 좋아요. 볼게요. 자, 이름은 어때? 미달님 안녕하세요. 이름은 어때? 무서워? 별로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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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가 죄송합니다. 콧물 나왔어. 잠깐만. 아, 이게 뭔데? 아, 제가 이거 지워져요. 아, 마지막 개웃겨. 아, 잠깐만. 아, 나 분장하고 다 지워지고 있어. 아, 잠깐만. 아, 제가 콧물 나와 또. 아, 잠깐만. 아, 아. 시연이야, 어떡해. 아유. 아, 진짜 생각도 못했다. 아, 잠깐만. 아, 이건 진짜 리얼 웃겼다. 잠깐만. 진짜 어려운 거 시키네. 어떻게 해? 60억이 보통 어떻게 해? 내가 많이 안 해봐서. 눈화장 지워졌어. 아, 울어가지고. 예. 초코송 하트님, 별풍선 69개 감사합니다. 이것도 좀 시키라던데. 우후. 아, 예. 이렇게 하면 돼? 미안합니다. 지워졌어. 우, 아, 예.
이러고 왜 듣냐고. 아 이러고 왜 듣냐고. 이런 거 왜 넣어? 아 이건 반칙이지. 그래서 1등은 팬텀아츠 전체 사인과 그 한정판 굿즈 진또꺼 전체로 해가지고 보내드릴 거고, 2등과 3등은요 그 한정판 굿즈 세트랑 제 진또 사인만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진또를 웃겨라 이렇게 참가해주신 분들 너무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이벤트는 좀 더 한 번 더 많은 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년에는.